6일 지방선거 당선인의 공약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평창과 철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며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심재국 평창군수 당선인입니다. 보도에 윤수진 기자입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단 24표 차로 고배를 마셔야 했던 심재국 평창군수 당선인은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설움을 씻었습니다. 5,000표 가까운 표차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4년 동안 190여 개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것이 이 마을의 수건 사업인가, 그 노트 3권에 지금 우리 평창군 현안 문제를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한 차례 평창 군정 수장을 지낸 심 당선인은 12살 때부터 농사일에 뛰어들고 6년간 택시를 모는가 하면 아내와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45세 수능을 보고 대학을 졸업했을 정도의 열정으로 면체육회장이며 번영회장, 군의원을 거치며 탄탄하게 지역 사정을 살펴왔습니다. 이력이 말해주듯 농업과 소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공약입니다. 비료값 또 농약값, 농자재값을 우리 군에서 50% 지원해줘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 또 자영업자들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특히 군수 시절 성공적으로 치러낸 2018 동계올림픽의 영광을 대관령 권역의 올림픽 뮤지엄 밸리 지정과 평화 테마파크,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 등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관광, 문화, 인프라 구축해서 또 올림픽 유산물 좀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고. 심 당선인은 또 8개 읍면의 맞춤형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육아 기본수당 지급과 청년 창업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으로 분야별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